핵인싸! 핵인싸가 되고 싶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U 슈퍼스타! 고려대학교 슈퍼스타 in the building! 민미 1위입니다. 니가 뭔데? 고대 연예인임. 연예인병 걸렸어. 그게 아니라 막그말로 DM 페메로 밥몇개 주세요! 자, 고려대학교 끈끈한 정 아니겠습니까? 5월 말까지 꽉 밥약이 차 있습니다. 제 자랑이었고요. 너무나도 요청이 나왔어요. 형처럼 핵인싸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아서 The Road to the Heck Answer 포스로 제가 한번 강의를 짧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인싸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다 같이 보시죠. 핵심 포인트 3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대학교에서 핵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반전이 뭐야?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이 요 포인트다. 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성격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극적인 성격의 분,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뭐 개강총회나 세터나 이런 경우에서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저 밥 나중에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긋나긋 그냥 기본적인 톤으로 갔다가 목소리를 깔아줘.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기억도 못하겠는걸? 상대방이 내 이름을 기억 못할 정도의 그 정도 라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장기자랑 코너가 있다던가, 요즘 뭐 강권 이런 건 없잖아요. 합의된 장기자랑 코너가 있다던가, 아니면 동아리 면접이 있다던가, 뭐 춤동아리야 그러면 아 처음에는 주눅 들다가 파워풀한 댄싱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핵인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잔잔 모드로 갔다가 파워풀하게 격하게 찢어버리는 그런 반전미가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빵 터지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대중을 장악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끼끼 빠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끼끼 빠빠 무슨 말이냐면 깰 때 깨고 빠질 때 빠지라는 얘기야. 누굴 짜라봐, 눈치야. 눈치가 있어야 돼. 진짜 이게 중요하죠. 눈치라는 어떤 능력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거의 술고래야. 무슨 말이냐면 술을 잘 마시고 좋아하는데 컨트롤이 안 돼서 필름이 끊긴다라든가 토를 뱉어버린다든가 그런 사람이면 네가 평소에 있는 술자리를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런데 자주 가면 되겠어 안 되겠죠. 특히나 실수를 한번 했을 때는 MT를 갔을 때 안전주체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안전주체는 이런 거죠. 술을 안 마시고 그날 새벽에 밤을 새면서 친구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던가, 이미 술을 뱉어버린 그 상황에서 또 똑같은 술자리 간다라는 건 넌 눈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 분들, 너를 원하는 집단한테는 가서 핵인싸가 되고 너를 요청하지 않는 그런 데는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 집단에는 안 가는 요런 포스로 때려줬을 때 너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핵인싸가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토론 발표인데요. 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대학 측면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대학 외가 Why are you going to university? 대학 외가? 술 마시러 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연애하러 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록금 왜 냅니까? 수업 들으죠. 수업료잖아 사실은. 그런데 요즘 수업들의 토론하고 발표 형식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혹시 조장하실 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다들 뺀단 말이야. 다들 빼요. 제가 작년에도 발표를 3개나 했는데 다 조장을 했거든요. 그건 네가 노땅이라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자원을 했어요. 제가 자원을 했고 조장을 하시고 되게 열심히 팀원들을 이끈다면 그 팀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훌륭한 핵인싸가 될 수 있겠죠. 그 수업 내에서의 노력, 다들 최소량만 투자하고 최대 이익을 모으려는 합리적인 사람들 속에서 너의 노력, 너의 봉사, 너의 헌신은 충분히 핵인싸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토론 좀 열심히 하자. 토론 좀 열심히 하고 조장 맡아서 발표도 야무지게 때려주자. 이런 부분들, 시간을 투자한 만큼 너가 원한 타이틀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Let's get it, man. 지금까지 The Road to the Heck Answer 비법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 까먹어. 왜 이렇게 분노에 찾느냐. 인싸 아싸 뭐 구분 중요하겠습니까?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워딩 있죠. 인싸다, 넌 아싸야 있고,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했잖아. 3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얽매이지 말고 대학생활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 열심히 쫓아가시고 원하는 거 다 성인으로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편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요청이 와서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본 거고요. 여러분들의 찬란한 20대를 응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KU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크리에이터 민호였습니다. 아직 죽을 바쳐 고민해!